60년 발효 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참이 제대로 담급니다. 60년 발효 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오분요리입니다. 백부작 특집 대장금 시리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삼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를 만드는데요. 소 양념 이렇게 해보겠어요. 지금 다진 마늘, 다진 파, 후춧가루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일단 소금 간으로 하시는데요. 그때 포인트는 소금을 이렇게 구운 미네랄 소금을, 맛있는 소금을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 분량대로 따라서 하시고요. 단맛은 역시 메가물엿, 그죠? 이렇게 건강하게, 그죠? 맛있게 이렇게 해서 물엿을 넣으시고, 참기름. 근데 간장으로 할 적에 맛하고 또 소금으로 고기 양념 할 때하고 좀 틀리거든요. 원래 수원 갈비도 소금 간을 하는 것도 또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각 지방마다 또 국내에서 이렇게 깔끔한 맛으로 고기 양념을 하는 거예요. 단짝지근하면서도요. 그래서 다진 소고기를 넣으시고 이제 양념을 해주세요. 이 양념을 하셔가지고 잘 섞은 후에 30분 정도 재워주세요. 그럼 간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맛있게 이제 양념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30분간 잘 양념 재웠다가 지금 아주 맛있게 밑간이 잘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 해삼에 소를 한번 넣어보겠는데요. 소 넣기 전에 이제 잘 간이 밴 고기에 두부를 이렇게 중간 정도 이제 딱딱한 두부죠. 그래서 소금에 살짝 절여두면요 수분이 쫙 빠져서 맛있게 돼요. 그럼 그 두부를 이렇게 해서 으깨 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특히 이 해삼전은요 바다의 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특히 그 보양식으로, 그러니까 아빠의 보양식으로 아주 좋은 음식이죠. 자, 그래서 해삼은 오늘 아주 뚱뚱한 해삼 준비해 봤어요. 되게 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린 것을 지금 금방 이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마켓에서 준비된 거를 사셔도 되고요. 또 많은 큰 일을 치르실 적에는 보통 이렇게 큰 해삼을 봉투에 이렇게 말린 것을 사서 이제 불려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불린 것을 사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죠. 그래서 속에 한번 이렇게 밀가루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 넣는 이유는 이제 고기가 소를 넣었을 적에 잘 빠지지 않고 잘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넣어서 해서, 근데 뭐 잘라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소를 그냥 이렇게 해서 길게 먼저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주 일정하게 속을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다 가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소를 더 많이 넣는다, 조금 넣는다, 그죠? 그래서 잘 됐죠? 그다음에 자, 그래서 같은 크기로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근데 너무 잘게는 써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도톰하게, 그죠?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지금 이제 소를 넣어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루를 묻혀주세요. 이렇게. 자, 가루를 잘 묻히셔야 이제 여기서 옷을 입어야 이제 그 소가 빠져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해삼의 등 부분, 또 맛있게 보이는 이 부분은 다 가루를 안 묻혀주시는 게 훨씬 더 이뻐요. 완성됐을 적에 맛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조금 색깔을 남겨두시는 것도 그 음식 하실 적에 아주 예술적으로 디자인이 이뻐지는 거죠. 계란을 묻혀서 골고루 묻혀갖고 이렇게 해서 팬을 올려주세요.
팬에 올릴 적에 이 계란 물이 너무 많이 묻으면 이제 가해가 지저분해지니까요. 좀 적당하게 묻히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부작 특집 대장금 시리즈 오늘은 해삼전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는 페이스북 샘표1946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3, 2, 1. 자, 이렇게 해서